소개 2시간 넘게. 저희가 시켜드리기 전에 나 형부가 지금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몰랐던 얘기를 너무 많이 알아서 제가 진짜냐고 형부한테 물어봤고 형부가 이렇게 대답해줘. 이 얘기였어요? 남편은 무슨 일 하세요? 진짜 궁금하다. 아내분이 진짜 듣고 싶대요. 얼마나 큰 무일로를 보시나요? 오늘 결혼 12년 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직업을? 남편의 직업을 공개합니다. 그건 장하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예. 진공펌프라고 네? 전문 진공펌프 전문 회사인데요. 불량이 나면 AS. 네, AS죠. 분해서부터 이제 조립까지 해가지고 양품을 인도해 주는 그쪽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펌프가 어디에 주로 쓰이나요?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칩 만들 때 이제 그거를 생산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가스가 들어가는데 그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기 상태가 아니라 진공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완전 전문적인 말을 굉장히 조리게 잘하시네.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내한테 그거를? 아니,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그치, 적이 없어가지고 굳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하는 생각이셨나 봐요. 직책은 어떻게 되세요 그 부서에서? 여러 팀들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서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짜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 잘하시네. 왜?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거에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툰 분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약간 물론 내다 뭐 다리 쥐가 나서 지금 위급하다. 물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혼자 들어가서 구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저기 구조 요원들이 저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니 한번 좀 소리를 한번 질러봐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요. 네,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시원하게. 들어보고 싶어. 위급 상황이잖아. 도와주세요. 예, 도와줄게요. 답답해 죽겠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답답해 죽겠어. 저렇게 하면 이렇게밖에 대답하겠냐고. 그렇지. 상대적이니까. 아내분은 스트레스를 네. 뭐 매일 받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가장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는 언제예요? 저희가 아이가 3, 4살 때쯤에 괌으로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가자마자 애가 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많이 아팠어요. 근데 약을 못 챙겨가서 약을 사러 가야 되는데 지리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가 초등 영어 수준밖에 안 돼서 베이비 뭐 베리 핫 막 이래가면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입을 한 번도 안 여는 거예요. 영어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가 아픈데? 제가 이렇게 저도 확인은 안 해봤어요. 영어 뭐 말도 못 들었는데 영어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외 출장을 혼자서 가서 해결할 정도는 돼요. 근데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이? 바로 옆도 아니고 조금 떨어진데? 뒷짐지고 나무를 하라? 이렇게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랬어요? 애가 아픈데 왜 뒷짐만 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한 거군요. 아내가 잘못 알고 있는 영어를 잘한 웬만치 한다고 그랬는데 영어 못 해요. 그래도 기본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야. How old are you? 그런 건 하죠. 해봐요. 그러면 대답을. How old are you? 43 years old. 오, 잘하시네. 아니 그러면 아내도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럼 남자가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같이 움직이든가. 제가 좀 둔하잖아요. 하기 전에 먼저 하니까 그냥 저는 옆에 그냥 따라만 다닌 거죠. 아니면 혹시 남편분 이게 본인도 이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내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 게 좀 편안하신 것도 있으시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사하네요. 네. 아니,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아들하고도 말을 많이 안 하냐고. 요즘은 뭐 아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죠. 지금 아들이 와 있잖아요.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에 왜 나온지는 알고 있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 많이 심각했어요. 심각했어. 너도 아빠랑 대화가 잘 안 되니? 아빠가 말을 안 해? 엄청 짧게 해요. 엄마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먹을 거니? 밥 먹었니?
그 정도만? 어. 네, 반 포기했어요. 반 포기했어요. 바로 포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들으면 왜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하잖아요. 아빠가 잘 놀아주긴 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땐 기억이 안 나요. 그치, 어릴 때는. 그럼 지금도 아빠가 안 놀아줘요? 야, 너 지금도 어려워. 지금 어린데. 뭘 기억이 안 나. 더 깐깐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빠가 말을 안 해서 서운한 적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안 해줘가지고, 네. 이게 저거 좀 말을 답답하게 한다. 아니 근데 아.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예전에는 잘 놀아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때문에 안 놀아주거나 이러면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랑 막 수다를 떨고 아빠가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고 이런 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지금 아들 얘기 들었잖아요. 아들도 답답해하고 있고 포기했대잖아요. 마음적으로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쑥스러워. 네.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게 우리 아드님이 이 다음에 커서 아빠처럼 될까 봐. 그렇지. 나중에 자기 와이프한테도 저렇게 할까. 왜냐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냥 말만 없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좀 귀찮으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난 너무 안타까워. 말을 안 하면 막 행동으로도 놀아주고 막 이럴 텐데. 그게 제 아들이랑 지금 동갑이거든요.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잘 놀아주고 대화가 잘 돼야지 애가 커서 사회성이 남들보다 이렇게 좀 더 발전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태균 씨는 너무 많이 놀아줬나 봐요. 애가 극성 맞더라. 그래도 진짜 아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좋아했겠지. 그렇죠. 그때 산후조리 할 때 친정집에서 했는데 남편 성격을 아니까 친정엄마가 이제 애를 보러 안 들어가니까 가서 애 좀 보라고 보낸 거예요. 방으로 남편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반응이 궁금해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봤대요. 어떻게 하나. 근데 애는 누워있고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기만 했구나. 아니 그 애기 쳐다볼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누구 닮았냐 그냥 이쁘네. 그 무슨 말이야. 아니 이곳이 어디 누구 아니냐. 아들이 아까 이렇게 출산 때 이렇게 아기 이렇게 봤다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진짜 기쁘긴 했어요. 마음속에 기쁘긴 하지. 네 기뻤어요. 그럼요. 근데 표현을 원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근데 애랑 얘기도 안 하고 대화가 없어서 속상할 적은 없어요? 엄마로서.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12살이니까 조금 있으면 사춘기가 올 텐데. 그럼요. 사춘기 때는 이제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단절될까봐 아이랑. 이해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내분이 말씀하신 거. 네, 이해됩니다. 좀 하실 생각 있어요? 아들이랑 좀 대화도 하고? 노력. 아니, 되게 착하셔. 무슨 말을. 남편분, 12년 동안 자기야 여보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네. 뭐 방송 나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그러면 한번 해봐. 자기야 나 여보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가슴으로 만족 답답. 아니 왜냐 본인이 쑥스러운 거예요. 네. 아니 불러보고 싶은 호칭 있었어요? 아니 뭐 다 해보고 싶죠. 아니면 원래 부르고 싶은 건 따로 꽁냥꽁냥 우리 자기 땅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한 거 말고 뻘박뻘박뻘박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 자기야부터 이런 거. 자기야. 오! 자기야. 오! 세상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결혼 12년이에요. 애도 있어요, 이 부부. 여보. 어머, 아내, 얼굴 봐봐. 여보. 어머. 그러니까 좀. 이게. 실직하는 게 실직이야. 자기야. 부끄럽으니까. 여보, 우리 자기야. 이렇게 한번 사랑하는 우리 자기야. 끝엔 올려야죠. 계속. 자기야. 우리 아무도 여보. 없다고. 여보. 여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해보세요. 여보, 사랑하는 우리 자기. 자기야. 여기 보고. 자기야, 사랑해. 오! 자기야. 그래. 자기야, 사랑해. 오! 자기야. 그래. 아니 뭐. 그런데? 12년 만이에요. 야. 지금 기분이? 고민 해결됐네. 아 처음 들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상하지? 좋죠, 너무 좋죠, 그죠? 집에 가면 못 들을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남편 지금? 할 수 있겠죠? 한번 하니까 편하긴 하네. 그럼.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세상에. 집에서도 부르면 되잖아, 자기야. 한번 볼 거를 틀면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어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오빠, 우리 앞으로 남은 생이 훨씬 더 많거든. 그러면 서로 대화 좀 하면서 살아야지. 앞으로 조금만 더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힘들다면 그냥 대답이라도, 그냥 응 이거라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정확하게. 네, 너무 선하시고 좋은 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지? 고민인지 아닌지. 예. 고민이에요. 네. 네, 고민이라고 봐요. 고민이다. 종희 씨. 예.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표인가요? 보여주세요. 또 터지는 고민. 대표는 뭐 하나요? 와, 이거는 굉장히 100일. 어땠어요 오늘? 아, 전 되게 재밌었고요.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거고. 그렇죠. 네, 가족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정희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뭘요? 뭘 배웠어요? 그래서 뭘 배웠어요? 하나만 들어봅시다. 뭐예요? 뭐? 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특히 어떤 거? 어느 분 잘? 말 안 하는 거? 말을 좀 많이 해야 했고, 예?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그러지 말고, 예? 또 아이들한테 너무 관심도 주지 말고, 뭔가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왜 결혼했어요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